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부모님 선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지금 빨리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알려드리세요. 이분이 컬투쇼에 선물처럼 나왔다고요? 네, 이제 정말 추석 특집처럼 느껴집니다. 안 그래도 특별한 특별 초대석, 오늘은 추석 특집을 더 특별하고 아주 슈퍼슈퍼한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영탁! 안녕하세요. 와. 네. 네, 영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외치는 소리가 1, 2부에서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재밌게 해드리고 웃겨드렸는데 그때의 함성과는 전혀 다른 데시벨의 함성이에요. 길을 모으고 모으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네. 영탁 씨가 좀 들어오셔서 놀란 게 뭐냐면 팬 여러분들한테 이걸 공식적으로 공지를 안 했대요, 오늘 스케줄을. 네, 그래서 당연히 오늘 계실 거랑 상상을 못했고, 근데 오다 보니까 저 밖에 한두 분이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왔냐고. 왜냐면 오늘 제가 여기 오는 거를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왔는데 또 이렇게 또 어떻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SBS 그 라디오국에서도 이거 분명히 내부자가 있다 여기. 그래서 지금 그 내부자 색출 중입니다. 어디서 정보가 흘러 나갔는지 어떻게 알게 됐는지도 이제 그 꼬꼬모 팀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네네. 아예 취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먼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로 갔다가 꼬꼬모로 이제 옮겨가는. 와우 와우 와우. 예. 아, 네. 저희도 찾아냅니다. 자, 추석 특집에 이제 또 영탁 씨가 1년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1년이 지나도 뭐 그대로세요. 네, 그렇죠. 오히려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살도 더 빠지신 것 같고. 네, 한 5kg 정도. 네, 5kg. 일부러 빼시는 거예요? 아, 올 초였죠. 올 초에 콘서트 전국 투어 앵콜 콘서트를 마치고 가족 여행을 갔어요. 가족 여행을 갔는데 이틀 연속으로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필름이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약간 겁이 나가지고 좀 찾아봤더니 한 48일 이상 이제 술을 좀 쉬어줘야 이렇게 뇌가 회복이 된다. 이런 글들이 그다음부터 알고리즘이 막 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막 오만 알고리즘들이 그래갖고 이거는 진짜 한 못해도 한 50일은 쉬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금주를 하셨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금주를 했더니 술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금주만 한 건데. 네, 먹는 거는 또 똑같고 뭐 그렇다고 식단을 막 하는 것도 아닌데 술살이 좀 빠져가지고 다들 뭐 어디 아프냐고. 몸은 훨씬 건강해졌고요. 그렇지. 제일 건강한 상태인데. 날아다닙니다 요즘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1년 전에 그 만나고 범 씨 술 한번 먹어요. 네, 그렇죠. 뭐 저랑 같이 창호 씨한테 술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 뒤로는 이제 금주를 하셔가지고 나는 언제 먹나고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뭐 평생은 아니고요. 네. 제가 또 뭐 지금 당장 먹을 이유를 찾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조만간에 또 좋은 자리 있으면 그래요, 간단하게 많이 마시진 않으니까 그래 가볍게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요. 어디서 먹을까 고민했는데 또 노래가 마침 1년 만에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슈퍼 슈퍼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슈퍼에서 제목이 슈퍼에서 먹으면 어떤가. 저 있잖아. 간단하게 그 전주시 가맥집이라고. 가맥. 제가 전주 출신이잖아요. 예, 가게 맥주. 가게 맥주. 슈퍼 슈퍼에서. 사실 슈퍼에서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제일 맛있어요. 예, 그 저 마른 안주 딱 해가지고. 맞아요. 과자 그냥 넣고. 자 미니 앨범 제목과 동명인 타이틀곡이에요. 슈퍼 슈퍼 어떤 음원입니까? 이 가사가 그렇습니다. 그 어린 시절 내가 되고 싶던 파워레인저. 아하. 은하철도 위로 달려가는 스피드 레이서. 어느새 나는 말 잘 듣는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 무언가 꿈틀꿈틀한 게 있다. 있죠, 있죠. 나는 아직도 두근두근하고 슈퍼 슈퍼하다. 이런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다가 만들어봤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히어로니까. 영원한 히어로. 그리고 또 슈퍼라는 단어가 뭔가 그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럼요. 어렸을 때 그 슈퍼에 가면 뭐든지 막 그냥 너무 거기 들어갈 수 있으면 기분이 좋잖아. 너무 행복하고 막. 저거 하나 먹으면 하루가 행복할 것 같고. 제일 부러웠던 게 슈퍼집 딸, 슈퍼집 아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슈퍼가 여기 제곱이에요. 곱하기 2니까 슈퍼. 이건 무조건 할 수 있다. 아,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 곡도 직접 만드신 곡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 네. 워낙 뭐 작곡 천재니까. 네. 그리고 가사가 그래서 뭐 슈퍼해, 걸음걸음해, 네. 두근두근해, 네. 짜릿짜릿해.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본인이 부르다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지금 걸음걸음인지 두근두근. 아니, 뭐 예를 들면 슈퍼 하다가 헷갈려갖고 걸음 짜릿해. 뭐. 뭐, 누군 짜릿해? 짜릿 걸음해.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팬들하고 대중들하고 주고받기 위해서 대놓고 응원의 메시지 만든 곡이라서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이렇게 후창이 가능한 노래예요. 예를 들어 슈퍼해. 네, 팬들이 오셨으니까 한번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짜릿짜릿해. 네, 이런 느낌으로. 곽범 씨 팬이 지금 되게 의아한 표정으로. 네. 아니, 버텨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 그리고 이거 부르시다가 재미로 슈퍼걸음해 하면 또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고 계시는데. 네네, 혼자 하고 계신데. 입싱크라도 좀 뻥긋뻥긋 하세요. 어디 계신 거예요? 어디 계신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혼자 그냥 특작부대 요원처럼 혼자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저 사이에. 네. 와, 아우, 팬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이렇게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어갖고, 그죠? 아, 네. 우리 안무를 또 원밀리언의 최영준 단장님이 만들어주셨어요. 네. 아이돌 안무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쵸, 원밀리언이. 네, 많이 하시죠. 작년에 폰 미쳤다 같은 경우 또 이제 같은 원밀리언 소속이신데요. 그 백구영 씨가 작년에 도와주셨고, 네. 올해는 이제 영준 씨가 아주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정말 그 가사에 맞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 법한 그런 무드로. 네, 그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한 부분입니다. 팬들도 좀 따라하고 쉽게 네. 만들어주셨나 보죠. 안무 숙지도 조금 작년보다 훨씬 빨라지셨겠어요. 그냥 폼 미쳤다로 한창 활동을 하셔서 몸이 지금 완전 풀려버린 상태잖아요. 또 금주 상태고 그러니까 네, 막 상태고. 몸이 그냥 막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거기 저기 누구야 그 백구영 씨가 댓글을 네. 달았어요. 형 요즘 춤 연습하냐고 춤이 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작년부터 늘었다 너 만나고 작년부터 늘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답신도 하긴 했는데 좀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렇게 느는데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팬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날 수 있을 때 날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안 그래도 또 이게 젊어지고 있는데 더 젊어진 느낌이 풍기는 게 또 회사를 또 어비스 산다라, 뱀뱀, 선미, 멜로망스가 네. 있는 소속사로 도움주셨습니다. 네. 네, 직접 아티스트들이 네, 회사에서 뵌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네. 너무 또 대단하신 네네네.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회사 역시 이렇게 제가 음악 작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팬분들을 위한 그런 팬 마케팅이라고 하잖아요. 예, 팬 마케팅을 그것도 잘하시고. 예, 아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팬분들이 만족도가 너무 높고요. 그래요? 예, 맞아. 예, 그래서 앞으로 잘 합을 맞춰서 차곡차곡 걸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소속사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어떤 가족들과 식구가 돼서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어디 소속돼 본 적이 없어. 제 회사에 저만 있거든요. 네. 소속돼 계시네요. 제가 저를 소속하고 있죠. 네. 아, 사무실도 가지고 계세요. 상암동 그 지하에 예, 예. 예. 본인이 움직이면서 활동하세요. 악기 있는 존이 따로 있고 책 읽는 존 따로 있고 여기 술 먹는 존이 따로 있어요. 혼자 활동을 지하에 하고 계십니다. 와, 그러잖아 그 마음에 드는 소속사 복지가 있는지 특히 이거는 야 이런 것까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팬 대응 팀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울 올라와서 음악한 지가 9년 정도 됐는데요. 예예예. 일단 쇼케이스를 처음 해봤어요. 아오. 예, 원래 쇼케이스를 처음 해봤고, 그리고 또 요 그 상암에서 팬 미팅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분들 많이 하는 팬 미팅. 그것도 처음 해봤어요. 팬 미팅. 아니 팬이 그렇게 많으신데 팬 미팅을 공식적으로 처음 해봤어요? 예, 거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 그 앞에 광장에서 하는 예, 거. 네, 광장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 많이 봤어요. 저는 집이 상암동이라 예. 슬리퍼 신고 걸어가다 또 누구 팬 미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창구를 아주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심이 너무 저한테는 지금 아주 고마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비스. 소속사 마음에 드시나요, 메타? 네네,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어떤 무비 특히 마음에 드나요? 일단은 그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
대표님과 예. 어떤 소속 아티스트들 대표님이 니네 밑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여기 회사 좋죠. 코미디 전문 회사이다 네네네. 보니까 네. 그나저나 슈퍼슈퍼 뮤직비디오에 120명을 동원했네요. 와우. 네 이게 야. 감독님이 이렇게 많이 부르실 줄 몰랐고요 제가. 아 근데 그 처음에 기획 회의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분들이 본인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 셀프로 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각 분야에 있는 또 각 연령층의 그런 분들이 뮤직비디오 이렇게 잘 녹아져가지고 다양하게 장인 폼 미쳤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호불호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가사에도 보면은 뭔 노래마다 전부 우리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또 더위에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좋은 작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주 네. 좋은 기운을 갖고 온 선물 같이 찾아오는 영탁 씨의 신곡을 음원으로 먼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슈퍼 슈퍼. 와. 아유 뮤직비디오를 같이 봤는데 뭐 약간 정말 그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 뭘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막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 소품들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뭐 포니도 있고요. 와, 진짜. 스텔라 아시죠, 스텔라? 알죠. 네, 그런 차도 있었고 프라이드 막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 그 만화 효과가 들어가가지고 네네네. 더 약간 어릴 때 그 그렇죠, 그렇죠. 신장 뛰던 그때 그 네.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진짜 제가 남기는 그런 작품들 중에. 이런 하늘을 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꿈을 이뤘습니다. 이야, 와, 진짜 뭐 스케일이 또 엄청나네요. 120명이 진짜 다 동원돼서 이렇게 네. 사람뿐만 아니라 차들도 많이 나오고 네. 네. 전주부터 약간 그 가슴 뛰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렇지. 네. 만화 주제가 같은. 잘 만들었어. 네. 전에 뭐 만화 주제가를 좀 불렀던 이력이 있다면서요? 네,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음악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유희왕 네, 유희왕 4기였던 것 같아요. 4기의 엔딩곡도 불렀었고 또 포켓몬스터 선앤문 그다음에 또 보노보노 예, 뭐 또 스펀지밥의 안에 들어가는 노래도 이렇게 투니버스에서 하는 만화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음악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르바이트이기도 했고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만화도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그때 창법을 좀 갖고 와서 약간 유아틱하게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아 네. 좋네요. 아 영탁 씨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거. 네? 네. 제가 느낀 걸 같이 느끼신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박수를 치려면 치고 말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문자를 읽는 중에 박수철 씨가 박자를 맞춰서 읽어야 되나 막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그 같은 느낌을 느끼신 분이 9091님이 뮤비 아역이 영탁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네. 우리 저 박재준 네. 배우님이고요. 박재준. 예. 네. 박재준. 네,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좀 방송을 하게 놔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역이 진짜 닮았고 영탁님을 잘 섭외를 하신 것 같고 저보다 훨씬 잘생겼고요. 네. 아주 앞날이 창창한 그런 아주 멋진 우와. 배우님이십니다. 네. 자 6013님 처음 들어봤는데 학교 점심시간 음악방송에 신청할게요. 요즘 아이돌 노래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6013님 트랙에 어쨌든 사운드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예, 음악들을 좀 잘 만들고 싶은 욕심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시간에 좀 작업을 많이 하세요? 하루 중에? 정말 대중 없고요. 요즘에 술 안 마시니까 더 할 게 없어가지고요. 집에서 멍하게 있는 시간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또 그 작업실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디서 그냥 틈날 때마다 꿍딱꿍딱하고 놀고 별로면 폐기처분하고 또 만들다가 또 별로면 버리고 뭐 이렇게 노는 것 같아요. 너무 버리기 아까운 거는 한 분은 한번 그래서 저한테 좀 버려주시고 하세요. 저희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으면 예. 네. 휴지통을 저한테 주세요. 아니, 저희가 한번씩 비우러 갈게요.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배워 진짜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영탁 씨가 이번에 아이돌 스타 선수권 대회라는 그 프로그램에 MC를 맡으셨다고 하네요. 저는 아육대죠. 이게. 아육대. 네. 사실 뭐 제가 맡은 역할이 크진 않고요. 저는 이제 두 분야, 두 가지 종목에서 해설을 도왔고요. 네, 그다음에 전현무 형님을 필두로 해서 장민호 형님, 이찬원 씨, 혜원 씨, 그다음에 강다니엘 씨, 정동원 씨, JD1. 예, JD1 씨. 네, 그 확실히 해주시죠. 예, JD1 씨랑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설을 도왔습니다. 네, 같이. 네.
재밌게 잘 봤던 것 같고요. 이번 미니 앨범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장르가 다 달라서 골라 듣는 재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브라이튼이란 곡은 브릿팝 장르라고 하네요. 아하. 네. 이거 사실 뭐 그냥 팝이고요. 어떻게 보면 락인데요. 브릿팝, 브리티시 팝이라고 지은 게 이게 영국에서 작업하다 만들어 온 곡이라 가지고. 아, 그래서 브릿팝이네 그러면. 그냥 그래 영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브리티시 팝 하자 해가지고 브리티시 팝이라고 한 거예요. 사실 요즘 장르의 경계가 좀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모호하고 어떻게 보면 락이라고 보면 락일 수도 있고 또 이게 R&B라고 하면 R&B일 수도 있고 뭐 밴드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영국에서 만들어와서 브리팝이라고. 아, 예. 그게 제일 좋다. 네네. 어디서 만들었다 그러면 상암에서 만들었으면 상암팝. 네네네. 맞아. 어 좋은데요? 네, 괜찮잖아요. 제목 상암팝 좋다. 상암팝 상암팝. 그러니까요. 저는 뭐 어디 뭐 서천에서 만들면 서천팝. 서천팝. 그러니까 거기서 만든 데를 따서 팝이 되는 그 사람이 나는 그게 장르가 되지 않을까. 상암팝 좋은데. 어디 상주 행사 갔다가 떠오르면 상주팝 이렇게 그냥 되는 거. 이번 음악은 어떤 장르입니까? 상암팝입니다. 네. 확 꽂혔어. 상암에서 상암팝. 만들었거든요. 예. 안동팝 이런 거 좋은데. 안동팝. 예천팝. 네. 뭐 좋다 좋다. 네. 좋은데요. 이거 기대가 되는데. 네.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브리팝이라고 카테고리를 나눠봤고요. 네. 들어보나요? 예,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봐야죠. 후렴 부분. 네. 영국에서 만든 브리팝. 영탁의 브라이튼. 브라이튼. 브라이튼이란 동네 있잖아요. 네, 네, 있죠. 거긴, 팀도 있죠. 예, 거긴 T-O-N인데 저는 이제 브라이튼의 그 E-N으로 해서 빛나게 해주다 그런 뜻으로 약간 틀어봤습니다. 브라이튼. 네, 브라이튼. 야, 이따가 3부 끝곡으로 듣는다. 네. 지금 설레봐. 와. 네, 네. 아 지금 듣대요. 지금. 네. 지금 듣겠습니다. 영탁의 브라이튼. 자, 컬트쇼 4부입을 엽니다. 야하! 3부 끝곡으로 우리 영탁의 브리팝 브라이튼을 듣고 왔습니다. 노래 정말 잘 만들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영국 냄새가 물씬 나네요. 아, 네. 약간 그 영국 그 브라이튼 쪽 동네. 네. 자, 그 이게 또 그 이번 앨범 자체가 되게 약간 파이팅? 힘을 나게 하는 그렇죠. 그런 기운을 주는 거. 네. 네. 전체적으로. 뭐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사랑 노래보다는 넘어서자, 나아가자, 뭐 잘 살아가자 그런 메시지들이 노래에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영탁 씨도 모셨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코너스 코너를 만들어봤는데요. 이름하여 탁대곽. 빠밤. 탁대곽이에요. 탁대곽. 탁대곽. 두 분이 대결을 펼치시는 겁니다. 네. 추석을 이루는 3대 요소가 바로 가족, 음식 그리고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추석에 있을 법한 상황 속에 들으면 좋을 노래들을 탁씨하고 곽씨, 탁씨하고 곽씨한테 미리 선곡을 저희가 부탁을 해놨어요. 네네. 상황에 맞는 곡 선곡 센스가 누가 더 안성맞춤인지 겨뤄볼 건데 선곡 심사는 누가 해주냐? 바로 컬트처가 잘하는 고품격의 음질을 책임지고 계시는 엔지니어 감독님 배민선 감독님께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네네. 아 우리 여자 배민선 엔지니어님이신데 저분이 선곡을 해주시는 게 바로 승자가 되겠습니다. 네. 저 신경 써서 선곡을 했거든요. 네. 오랜 시간. 대결에서 이기신 분 그냥 이겼다는 기쁨뿐만 아니라 소정의 선물이 있을 거라는 거. 두 분에게도 아 정말요? 선물을 드린다는 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장 팬수로 따지면 1대 100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저히 승부가 안 되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음악을 엄청 많이 들으시고 하시는 우리 엔지니어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배민선 씨께서 선곡을 해주신 분께 바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의 제보에 따르면 연탁 씨는 선곡의 이유까지를 보내주시면서 굉장히 고심고심한 흔적이 진심으로 보였고요. 곽범은 제가 의뢰한지 물어본지 20분 만에 예, 공만 띡 보내고 말았다는. 아 제가 선곡한 노래들은 이제 워낙 곡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는 어떤 딱 들었을 때 아 할 수 있는 곡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영탁과 박범의 대결 탁대 곽 과연 누가 승리할지 첫 번째 상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추석 귀성길 아까 들린 휴게소에서 슬러시를 너무 많이 마셨는지 소변이 방광이 터져나갈 것 같은 상황. 다음 휴게소까지는 10km가 남았을 때 그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자, 방광에 지금 꽉 차갖고 지금 빨리 급한 소변이 마려울 때 10km를 더 가야 돼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죠. 예, 이런 상황이 너무 많죠. 네. 참아내기 힘들 때 우리는 사실 라디오나 어디서 나오는 음악 소리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저는 실제 이런 일이 있어서 버스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기사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저는 괜찮은데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하세요 해서 갓길에서요? 아니요. 그래서 마지막 휴게소라는 표지판이 보이니까 저길 지나가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무조건 세워야 된다. 근데 아. 방금 들렸어요. 그랬더니 기사님께서 뒤에 분들께 양해를 구하세요 해서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서 정말 큰 목소리로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제 조금 과음을 하는 바람에 장이 좀 불편합니다. 마지막 휴게소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들 어 세우세요 세우세요 어. 했어요. 근데 기사님이 조금 화가 나셨나 봐요. 어. 보통 화장실 근처까지 가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냥 휴게소 들어가자마자 저 멀리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조금 빠르게 움직이면 세워 나올 수도 있는 느낌이어서 거기가 뛰어가는 제 모습을 그 다 보는 거지 사람들이 다 관객이지 관객 관객도 우와 갔나간다 갔나간다 어. 근데 또 막상 가니까 이게 또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오래 걸려서 왔더니 이제 네, 눈치가 많이 보이는 그런, 감사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죠. 네, 그런 상황에 막 저럴 때 있잖아요. 온몸에 닭살 돋을 때 닭살 돋죠. 네, 난리 나지. 다 아시나 봐요. 네. 네. 정말 얘가 거의 그 혀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런 상황은 달려가다 한 번씩 멈춰야 돼. 하! 잡아줘야죠. 지금 나올 때가 아닌 걸 알려줘야죠. 어, 진짜 아. 영탁 씨 노래죠. 네. 네가 왜 거기서? 자, 그래서 이 상황에 곽범 씨는 지금 이제 경쟁입니다. 선곡 경쟁. B2B의 흘려보내를 선곡을 해주셨어요. 지금 막 참고 있는 상황에 흘려보내 그러면 더 마렵 더 이게 또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인데 아니, 잔잔한 노래네 그지? 잔잔하죠. 그리고 흘려보내 왜 이런 노래를 기성길 10km면요 이거 막히는 구간에서는 예.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흘려보내야 돼요. 예. 예. 그 생각을 흘려보내라는 거지 마렵다. 예,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영탁 씨의 선곡은요? 저는 제발 나와라 이 뭐야? 와 너무 좋은데? 나와라 이 넘어. 나와라. 야 이게 무슨 노래야 이거? 이거 그냥 나와라로 들리잖아요 지금. 이게 아프리카 수리남의 아프리카의 예. 송이에요. 쌍그라프 나완라이라는 곡. 나완라이. 이 노래 좀 유명합니다. 한국말 같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졌다, 안에 그 변이 나오라는 게 아니라 휴게소 빨리 좀 나오라고. 나와라. 빨리 휴게소 좀 나와라. 나와라 이놈아. 네. 한국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흘려보내가 너무 좀 셌다 그랬는데 이게 더 센데 이게. 내가 이겼다 생각했는데 나와라가야 이가 나와버렸네요. 와. 나와라이. 아니, 출산을 앞둔 분들이 이 노래를 많이 듣는데요. 아 유명해요 이 노래가 그 진짜 한국말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나와라 제발 이놈아 막 이러시기 때문에. 뭐 만만치 않은데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냥 흘려보내라는 거고. 그냥 나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나와라야. 자, 배민선 우리 엔지니어 감독님께서는 과연 어떤 노래를 선택했을까요? 자, 배 감독님의 선택은요? 제발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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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정 탁대광 나와라 1-0 아이고 잘 골랐다 휴게소 나와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휴게소 빨리 나와라. 아니 제발은 뭐야? 제발은 무슨 뜻이야? 제발이란 말도 있나 봐. 형 이놈아도 있어요. 이놈아. 와. 네. 이게 나와라 뭐야? 이놈아. 이거 한국 사람이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야. 에 영탁 씨가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온 노래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쌍그라프. 네. 어때요? 아 졌다. 아 완벽 완패를 인정합니다. 아니 이거 하나 했다. 아이고. 이걸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제대로 요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상황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콜트쇼에서 이 코너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뭘 나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와. 아 영탁 씨가 이렇게 해서 1-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탁대박. 네. 이제 두 번째 상황을 공개합니다. 이건 어려워.
자식들이 용돈으로 봉투를 줬어요. 예, 줬어요. 평소보다는 다른 두께감에 엄청난 기대를 하고 뒤에서 몰래 하고 열어봤더니 만 원짜리로 열 장밖에 없는 걸 알았을 때 들으면 좋은 노래는 부모님 입장이죠. 아 이거 근데 제가 받은 그 문장이랑 좀 달라졌는데? 예? 아,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그 천 원짜리로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천 원짜리든 만 원짜리든 두둑한 줄 알았는데 본인 생각보다 적었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줄 알고 열었는데 천 원짜리였다라는 저는 상황을 받았어가지고. 야, 네. 영탁 씨는 뭐 매번 뭐 명절 때 되면 뭐 부모님들 용돈 뭐 많이 드리시죠? 뭐 용돈을 따로 챙겨 드리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고요. 아, 평소에 그냥. 예, 예,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제 모시고 아, 유럽 여행. 예, 제가 어딜 좀 여행을 예, 모시고 갈 생각이에요. 아 추석 연휴에. 예, 예, 예. 가족 여행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그건 연초에 외할머니, 외삼촌, 이모, 뭐 애들까지 해서 한 12명 정도 갔다 왔고요. 오늘은 이제 부모님하고 저하고만. 와 예, 단촐하게 예, 이렇게. 예. 너무 좋겠다. 어디 뭐 가실지는 아직 안... 아 한국이에요. 한국 아 한국에. 예, 한국에서 강원도 쪽에 한번 갔다 왔어요. 어머니께서 거 가고 싶은 곳이 또 있으시다. 그러면 예, 너무 좋은 콧바람 좀 쐬드리려고. 너무 좋아하시겠다. 예. 너무 좋아. 날씨가 진짜 제일 좋을 거래요. 이번 추석이 좀 선선하고. 예, 그래서 예.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거의 뭐 지금 엄청 오랜 시간 24시간 옆에 그냥 계속 붙어서 간병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좀 지치신 것 같아가지고 예, 콧바람 좀 쐬드리려고 하고. 효자네, 효자. 아이고 참. 자, 이런 상황에 영탁 씨의 선곡은 바로 이 곡입니다. 자,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딱 설렌 거지, 살짝. 살짝만 돈이 설렜어. 돈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많을 줄 알았는데. 아, 선곡이 살짝 기가 막힙니다. 네, 저도 좀 이유 붙이기가 되나요? 굉장히 많을 줄 알고 뒤에 가서 쑥 열어봤는데 저는 천 원짜리로 받았기 때문에. 아, 예, 예. 천 원짜리도 이런 상황의 선곡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곽범 씨의 그 상황의 선곡은요 바로 이 곡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야 이거 너무 좋았다. 아 아니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거기서 나와. 일부러 영탁 씨의 노래를 고른 건 아닌가요? 아니 이런 명곡을 여기에 어울리는 선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 저도 질문을 그렇게 받았던 게 좀 네. 두툼하길래 좀 큰 금액인 줄 알았는데 천 원짜리였다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네, 천 원짜리였다고 해요. 네. 그럼 진짜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아니, 맞죠? 네, 만약에 이거 팬들한테 투표를 했었으면 이번에는 네. 완승이죠. 박범 씨가 먹었어요. 네, 완승. 아 이걸 예상하고 골라봤습니다 사실. 자 좋습니다. 자 영탁 씨 오마이걸에 살짝 설렜어. 곽범 씨는 영탁의 네가 이것마저도 다 나와. 다른 노래가 나오면 저 감독님 좀 저는 저 내사에 들어갑니다. 네. 배민선 감독님의 선택은요 바로 예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믿었었는데. 야 이렇게 해서 탁대와 1대1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예. 예상외로 초접전입니다. 박빙이에요. 자, 세 번째 상황이 공개합니다. 추석에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긴 합니다만은 부모님한테는 추석에 일 많다고 거짓말을 해놓고 남자친구랑 여행 갈 때 차 안에서 들으면 좋은 노래는 자, 이 상황에 결승전 느낌입니다. 파이널 이제 지금 파이널. 야 곽범 씨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범 씨는 예, 이 노래를 선곡해 주셨어요. 나쁜 기집애 뻔했죠? CL의 나쁜 기집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남자친구랑 여행 가는 너는 나쁜 기집애. 반응이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다고요? 아니 작가님도 좀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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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있어요. 곽범 씨 팬 한 분은 엄청난 반응이에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이긴 어려운 해요. 상황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이 상황이. 왜냐면 네. 그 여자분의 입장에서는 신나죠 남자친구랑 여행 가니까. 네. 네. 아 이거 어려워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아 이거 어려워요 이거.
자, 그러면 영탁 씨의 선곡을 보겠습니다. 영탁 씨의 선곡은요, 바로 엄마를 생각했군요. 아, 인정합니다. 아, 나도 이걸 생각했는데. 아, 못하려고 날 낳았는가? 엄마한테 거짓말이나 하고 남자친구랑 얘기하는 날 왜 낳았는가? 여행 내내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가는 딸의 마음을 그린 노래. 야, 선곡의 결이 다르네요. 예. 여행 가는 나쁜 기집애. 너무 저는 직접적이었네요. 네. 나훈아 선배님의 어메 골라봤습니다. 아, 저도 나훈아 선배님의 홍시도 후보에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뻔하네요. 네. 저는 오늘 좀 뻔하네요. 네. 아, 요건 이겼네. 아직 감독님 아, 그래요? 취향을 아, 그래요? 또. 네. 네. 감독님 취향에 따른 개인 그 선택이기 때문에 배민선 엔지니어는 과연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네. 곽범 씨의 CL 나쁜 기집애. 왜 저를 보면서 활짝 웃으시죠? 영탁은 나훈아의 어메를 골랐습니다. 과연 음향 감독님의 선택은 배민선의 선택은? 못하려고 날 낳았던가? 못하려고 곽범을 낳았던가? 어메, 어메, 천주에 있는 어메. 이번 명절에도 못 가요. 컬트쇼 한다고 못 가요. 어메. 자, 추석 특집 선곡 대결, 세기의 선곡 대결 탁대곽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 명절마다 할까 이거? 아, 너무 좋은데요. 좋은데요? 예, 영탁과 곽범 탁대곽 2대1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탁 씨께서 과연 곽범은 따라잡을 수 있을지 정말 전 세기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번엔 마지막 대결입니다. 이번엔 어떤 상황으로 끝날지. 추석날 오랜만에 자식들과 손주들 봐서 반갑고 좋았지만 기쁨은 잠깐. 이제 그만 자식들이 돌아갔으면 좋겠을 때. 그러면 좋은 노래는. 야, 부모님들도 입장에서 적당히 놀다 갔으면 좋겠는데 계속 비대고 있는 자식들 손주들 아주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어. 오기 전까지는 빨리 왔으면 좋겠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 이게 몇 시간이 적당할지도 참 어려워요.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뭐 아내의 입장이 있고, 네, 아내도 빨리 신종을 좀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또 뭐 어떤 어머님은 또 아유 니 네 시누이가 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부모님이 있고 막. 집마다 그렇죠. 또 분위기도 다르고, 네, 사이가 안 좋으면 좀 빨리 가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네. 정말 해놓고 눈치를 주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이제 그만 가야지 엄마. 이거 부모님 여기 뭘 아유 가려고 꿀 발라놨냐? 다 먹었다. 할비 다 먹었어. 할배 하는 거 다 먹었다. 부모님 집에 가면은 어느 정도 있다가 나오세요? 저희 집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가라고 할 때가 포인트가 현관에 김치를 이렇게 이제 슬슬 싸세요. 음식을 싸놓고 내놔. 음식을 이제 점점 현관 앞에다가 모으시면 이제 갈 타이밍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전에는 이제 싸놓고 식탁이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네, 슬슬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나오기 시작 이제 이제 갈 타이밍이다 이렇게. 이제 가라 이러고 네,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곽범 씨의 선곡은 뭔가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난 사실 아니 노래라도 반응을 좀 해줘요. 아, 왜 반응을 안 하지? 노래가 너무 좋아요. 반응하고 싶은 노래잖아. 아, 노래를 너무 조용한 혼자서 그냥 가슴 한 바람에 듣는 노래. 어머니가 혼자 가라. 제가 개인적으로 만약에 나한테 선곡을 맡겼으면 저는 컨트리 곡인가요? 가라 잘 가라 주머니 잡아라 그 있잖아 그 노래. 저도 그것도 이게 캔이에요. 캔. 캔인가? 가라 가라. 캔에 가라 가라. 캔에 가라 가라. 캔이구나. 네네.
여튼간 그게 딱 떠올랐는데. 자, 그렇다면 영탁 씨의 신곡은요? 네, 지금 아. 여기 가사 주셨는데 그 뒤 여기 해요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가사가 하이라이트 부분일 거예요. 아, 예, 예, 예. 이것도 패배 아, 느낌이 따, 따, 세게 따, 따. 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안녕. 그 부분이요. 안녕은 후렴, 그렇죠. 후렴 가사, 후렴 가사. 예. 자, 영탁 씨의 성공은 이 노래입니다. 선곡이 크다, 커, 어, 커.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이잖아. 야, 배려하는 거야 상대를. 자, 곽범 씨의 표정은 아 졌구나라는 표정을. 네, 찍고 있습니다. 예, 곽범 씨의 유일한 팬 팬인 한 분도 아유 우리 오빠가 졌네 저런 표정으로. 저분도 지금 저랑 이젠 안녕을 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공일오비 공일오비 선배님인데 이젠 안녕. 아, 이 노래 참 좋죠. 너무 좋은 노래죠. 나온과 동시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배민성 감독님 제가 나가서 틀까요? 저 근데 이거 하면서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골라놓은 거를 이렇게 검사도 맡아봤고요. 어. 주변에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그래갖고 또 이제 아이디어도 좀 듣기도 했어요. 어. 네, 그래서 이 시간 되게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 또 기가 되면은 이거 재밌어요. 어, 박범 씨를 한번 더. 탁대곽 좋은데요. 탁대곽 너무 재밌네요. 네. 참고로 이제 마지막 이 승부에서는 우리 배민선 감독이 노래를 들어보지도 않고 예, 노래만 제목만 이렇게 보고 이미 승리 정하셨대요. 아니 참여자만 보고 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참여자가 아니고 노래를 보고. 아 그래요, 노래요. 네.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왜 그래 너? 아 예, 제가 좀 많이 지금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지금 어 정말. 예. 네. 우리 곽범 씨가 어 우리 학력이 높으신 분한테는 네. 그 자격지심이 되게 심하거든요. 네. 학벌이 좀 높으신 분들은 자격지심. 근데 이런 거에도 자격지심이 있어요. 아, 제가 이게 컬투쇼하면서 밝혀진 자격지심. 이거 자격지심 덩어리예요, 저는. 자, 과연 탁대왕 그 첫 번째 승부의 마지막 승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바로 배민성 감독의 선택은요, 이 곡입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인 거야. 얼른 가라 좀.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 자, 이 노래를 추억으로 남기면서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Here we go.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탁대곽에 예, 승부를 걸었던 그 도박사들이 예, 많이 지금 곽범 씨한테 걸었던 분들이 곽범 씨를 아주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때요? 저한테 걸었던 분들? 예, 네. 아주 소수인데 저희 어머니도 영탁 씨한테 걸었던 소수. 자, 제 1회 탁대곽 선곡 대결. 자, 오늘은 3-1로 우리 영탁 씨의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탁 씨 오늘 추석 특집에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신곡과 함께 오셨는데. 아, 네. 사실 컬투쇼 올 때마다 고향에 오는 느낌 아, 약간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가지고 좋아요. 또 고향 예. 맛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 갑검 씨랑 이렇게 재밌는 코너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재밌었고요. 또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팬분들도 이렇게 보게 돼가지고 예, 또 행복한 하루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자리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우리 연휴 첫날에 추석 특집에 나오신 선물 같은 우리 영탁 씨가 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선물을 또 라이브로 한 곡 해주시고 하신다는데 네네. 어떤 노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노래는 타이틀곡이 아니지만 우리 팬분들께서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희 트로트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사랑옥 들려드리도록 사랑옥이라는 노래 사랑옥 자, 추석에는 또 트로트죠. 그렇죠.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곽범 씨. 네. 예, 수고하셨어요. 네네네. 추석 때 뵙겠습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를 나눌게요.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영탁의 사랑 옥. 아리아리 아라리오 이내
강력이 사랑옥이요 파도기도 기다리오 종일 그대만 그리는 내게 어여와 아직까지 하러 멀어져 잔말이오 닿을 수가 없는 이맘 어이하리오 견우도 칭녀도 내님 찾아 do it Let's do it! 호! 에러, 에러, 에러.